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Annoy. Anthem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07. Annoy. Verb. To cause someone trouble. Example. I'm annoyed. 109. Anthem. Noun. An especially religious song of praise. 107. Annoy. 짜증나다. Verb. To cause. 일으켜요. Someone. 누군가에게. Trouble. 말썽을. Example. I'm annoyed. 난 짜증나. 제가 처음에 영어 배울 때, 한국말에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상한, 어려운 학술적인 말들, 어려운 말들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은 거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 나 짜증나. 이 한국에서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 겨우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ED로 돼 있죠. I'm annoyed. 그럼 나는 짜증난다는 말이고, I annoying you 이라면 나는 너를 짜증나게 한다, 짜증내게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또 외국인들 그때 한참 만날 때그 걔들 꼬시려고 내가 한턱 쏠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부산에서는. 그래, 내가 살 테니까 같이 이제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 에릭슨 내가 한턱 쏘겠다, 내가 사겠다, 이게 뭔가요 영어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I treat you입니다.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 한턱 쏘겠다는 말. I treat you. I want to treat you. Would you together 뭐 alcohol drink?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쉬운 말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이제 약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개는 그 평소에 내가 한국말로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관용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그게 실제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주면 이제 정말로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외국인들한테 썼을 때 이제 딱 통한다. 그러니까 나도 재밌더라고요. 내가 걔들 꼬셔갖고 영어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I treat you, would you together 뭐 드링크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싹 얘가 따라왔다. 와, 맞네 하면서 이제 영어가 탁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09 anthem 성가 noun an especially 한 특히 religious song 종교적인 노래 of praise 그 찬양을 next annoy 보시면 언이 인이 바뀐 거랍니다. 인 속에. 그리고 오이가 여기 보면 뭐 it is hateful me 뭐 이렇게 나를 뭐 싫어하게 한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hate 그 싫어하다에서 왔답니다. 이렇게 넘어온 말입니다. 밑에를 에릭슨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in the sense, be hateful to, from Old French, annoyer, verb, annoy, noun, based on Latin, inodio, in the phrase, mihi inodio est, it is hateful to me. Next, Autumnal Stage입니다. 어노이가 언이 인 안에 오이가 그 앞에 어원에는 옥스퍼드 어원에는 뭐 라틴어까지 나오는데 그 로마는 어느 나라를 좀 숭상했다 그랬죠? 로마요? 로마 그 라틴 여기서 어디 문화를 가지고 왔다 했잖아. 그리스? 그렇지. 그러니까 요 여기 이제 오이가 오디세우스
그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힘들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해서 힘들게 하는 상황 안에 있다 해서 짜증나다. 오디세우스라고 유명한 그요 보면 홈의 로스에서 사실 오디세이아라는 게 있는데 그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미움받는 자, 노여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막 짜증내는 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리스에서 나오는 영웅이자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기안길에 겪은 모험을 노래한 거다. 아무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 또그그 원뿌리는 이제 그리스라 그랬죠. 그리스에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굉장히 높게 쳐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저기 뭐 이집트 그 앞에 이집트 거기서는 또뭐 그리스 아무튼 뭐 그렇고 또 거기서 또그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문명이라는 게 자체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서로 하고 이제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고유의 이제 그런 게 있다가 중국이 강성하자 중국에서 또 한문을 가지고 오고 또 일제시대 이후부터는 또 일본이 또 강성하니까 또 가지고 오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또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본도 우리가 뭐 대단한 나라 같은데 분석해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뭐 조금 그 유럽에서 이제 동떨어진 허접한 나라였는데 이제 자기들 강성하기 위해서 뭐 라틴에 있는 고급 문명들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식으로 발전하고 서로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어노이가 짜증나다, 성가시다, 화가 나다, 귀찮다, 불쾌하다. 그리고 anthropy, ant가 about. For me, him, 참가해서 몸에 대하여 하는 참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고 하느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노래에서 찬송과 성가가 됐습니다. 그요두 단어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뭐 번호가 연속이 돼 있고 빼기도 좀 그래서 같이 넣었습니다. Next. Picture in final stage입니다. 어노이가 어니 인 안에 오이가 오디세우스 힘들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해서 힘들게 하는 상황 안에 있다 해서 짜증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I'm annoyed. Next.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Seven. Annoy. Verb. To cause someone trouble. Example. I'm annoyed. 109. Anthem. Noun. An especially religious song of praise. 107. Annoy. Verb. To cause someone trouble. Example. I'm annoyed. 109. Anthem. Noun. An especially religious song of praise. 에릭슨을 보겠습니다. 107. Annoy. Verb to cause someone trouble. Example, I'm annoyed. 109. Anthem. Noun, a especially religious song of praise.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107. Annoy. Verb. To cause someone trouble. Example. I'm annoyed. 109. Anthem. Noun. An especially religious song of praise. 해브 나이스 데이.